지금이 몇 시죠? 지금이 몇 시죠? 지금이 몇 시죠? 더 느끼하게 해볼게요. 지금이 몇 시죠? 어떻게 할까? 이루 와 빨려. 오케이 가겠습니다. 텔러 장학생 한 번에 다시 한 번. 아 너무 어색한데 이거. 지금이 몇 시지? 몇 시 몇 시야? 아침 몇 시지? 네 하겠습니다. 지금이 몇 시죠? 잘생긴 걸로 써주세요. 어머 멋있어. 기린이 영어로 길빈인가? Giraffe. 아 Giraffe. Giraffe. 오디오 물린 거 같아요. 기린. 아 진짜. 기린. 잠깐만 이거 녹음 한 번 하겠습니다. 네 녹음 한 번 하실게요. 네. 지금 몇 시죠? 기린씨 11시 16분이세요 가린샤 엠빵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토론을 할 건데 사실 저희끼리 뭔가 딱 한 번의 의견이 맞는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. 빵 너무 좋아하죠. 제가 빵 러버거든요. 저 근데 요즘에 살짝 소금빵 너무 좋아해요. 제이 형 아무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제이 형이 설득을 잘 하지 않을까. 평소에 안 먹어서 오히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논리 없이 사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논리로 저희 멤버들을 다 설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단 0.1%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아니 어차피 죽는다니까요. 뭐 시간 정해져 있다니까.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. 아니 방금. 일단 들어봐. 공격적이거나 모든 사람이 말 말할게. 안 되는 거야. 튀긴 거 짓말. 저 성진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. 와 튀김 소보로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. 잠깐만 근데 너 고향이 어디지? 고향이? 님이요 님. 저요? 저 수원이요. 내가 대전이야. 내가 먹어야 돼. 저기요? 저도 그랬습니다. 할머니 집을 많이 갔습니다. 대전이었거든요. 고향이 대전. 너 대전 고향이었어? 응. 대전 고향이? 형 대전 강하지 않아요? 오케이. 저희 엄마 아빠 다 대전 사람이거든요. 성심당. 야채 소보를 진짜 좋아해. 와, 1956년? 진짜? 통깨가 꼭꼭 박힌 소보로에 달콤한 고구마 앙금이 뿜뿜. 노래 스킬 중 단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A. 저음 불가 B. 고음 불가. 저음이 어디까지 저음이야?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저음. 근데 전 저음 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. 저는 그럼 당연히 저음 포기하죠. 저음 포기면 여기 저음 포기. 고음, 아니 여기는 고음 포기. 저 맞아. 진짜 가수로서 가치관 나의 음악적 네. 가치관을 대입해서 저는 그럼 저음. 저도 저음. 아, 저는 고음. 아, 저도 고음. 몰랐어요? 저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 고음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뭔가. 저음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. 맞아, 맞아. 느껴져 내 머린데. 빠진 것 같아. 괜찮네. 이게 저음이 중요해요 사실.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A. 전화만 B. 카톡만. 전화가 낫지 않아? 전화가 낫지 훨씬. 전달도 훨씬 잘 되고. 맞아 전달이 잘 돼요. 눈치. 오케이 이승용. 오케이 이승용. 설득할 수 있어. 솔직히 의견은 내 의견 이거여서 가지고. 차를 멤버들이랑 같이 탔는데 뭐 전화하면 애초에 무슨 내용을 하는지 뭐 들리고 뭐 소리를 못 내고 조용히 해야 될 때가 많아. 나는 아니야. 당황했어. 당황하지 않고. 당황하지 마. 당황 안 했지. 당황 안 했지. 카톡을 창을 열면은 거의 대화창 몇 개 있어요. 셀 수 없이 많잖아요. NL폰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이랑 다 전화로 대화해야 되는 거야 이제. 전화번호 다 기억할 수 있어? 아이고 저장돼 있죠. 아니 그렇게 따지면 형 문자 전화번호 문자 똑같아. 문자 똑같아요. 번호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. 문자 똑같아. 문자 전화번호 기억해가지고 쓸 거야. 카톡 아이디
통으로 전달하면은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봐봐요. 문자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 뭐 승희 형 고민한다. 형 잠시만요. 세 가지를 해주세요. 첫 번째 끝났어. 안 가. 아니, 첫 번째 제이크 걱정하지 마. 안 근데 가. 형이 더 가까워요 일단 저쪽에. 거리가 이게. 아유 안 가지. 야 이거 가는 게 이상한 거지. 아 이승현 갔어. 윤희. 와. 잠깐만 갈 걸 빵이 있었구나. 토론이요? 정원이. 저는 성훈이 형 하겠습니다. 제일 현실적이죠. 네. ISTJ. 망건부. 망건부. 안녕.